정말 많이 자동화됐죠. 지금은 뭐 착유하는 거부터 해서 뭐 피더 믹서, 그다음에 푸셔, 뭐 피더 밀어주는 거, 똥 치우는 거, 똥 교반하는 게 사실은 설계 잘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돈 많이 투자하면은 잘해놓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아놀로적인 성향이 있는 게 그런 생물을 다루고 있어서 100% 그 기계가 대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. 아직은 그렇게 봐요. 사실은. 왜냐면 저도 역시 뭐 카우 매니저 쓰고 지금 뭐 드라발 착유기 놓으면서 이제 보게 되면 센서나 뭐나 완전 자동화 돼 있죠. 하지만서도 그래도 항상 사람은 뭐 그 기계를 관찰해야 되는 거지. 이 기계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. 원래는 이제 착유기 놓을 때 그 로봇을 엄청 많이 고려했었어요. 거의 100%까지 뭐 99% 논다 계약서까지 다 쓰고 돈 말한 거 생각해서 다시 없고 또 다시 논다 막 두 번 했어요 그렇게.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규모화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여기 계획이 한 5톤, 7톤까지 짜는 목장을 만드는 게 저는 계획이었거든요. 근데 7톤이면 200불을 짜야 된단 말이죠. 로봇을 4대가 필요해서 4대면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. 10억 이상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저 페럴레 착유기는 그 정도 났다고요. 저거는 그리고 문제는 로봇 한 대일 때는 쭉쭉 혼자 해도 돼요. 가족 경영을 해도 되고. 근데 두 대부터는 이제 100부가 되는 거잖아요.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직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믹서를 하고 하는 집에서는. 왜냐면 전만 짜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사료도 줘야 되고 송아지 낳는 것도 봐야 되고 뭐 똥도 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사료도 줘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해요. 항상 이게 최소한의 인력은.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한 게 100부, 200부를 착유할 건데 어차피 직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.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설치비에서 좀 많이 세이브를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명, 두 명 인건비를 더 쓰더라도 이제 그냥 패럴렐, 아니 그냥 이렇게 패럴렐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지금도 약간 아쉬워요 사실은. 로봇을 이런 상황이었으면 로봇 딱 두 대만 났으면 좀 편하게 또 아니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편한 것보다는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죠. 로봇의 부재가 그런 건 조금 아쉽고 미련이 있습니다 사실은.